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익선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부부란 어떤 모습일까요? 당나라 시인인 백낙천이 이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비익조와 열리지에 비유했었죠. 눈도 하나요, 날개도 하나뿐이어서 암수 한 쌍이 합쳐야만 양 옆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날 수도 있는 전설 속의 새 비익조. 또 나무와 나무가 연결된 열리지처럼 가깝고도 가장 사랑하는 사이라는 건데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정한 부부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겉으로만 행복한 척하는 일명 가면 부부, 쇼윈도 부부도 있고요. 하루 평균 30분도 대화하지 않는 침묵 부부도 많습니다. 가장 가깝고도 가장 어려운 관계, 부부. 문정희 시인의 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더운 여름밤 멀찍이 잠을 청하다가 어둠 속에서 엥 하고 모기 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둘이 합세하여 모기를 잡는 사이이다. 공감하세요? 7월 12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작합니다. 혜은이의 열정, 오늘 당신의 전성기 여는 곡이었습니다. 자, 중년들의 마음, 줄여서 중심, 집중적으로 중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가 자존심인데요.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자존심 중에서도 어떤 자존심에 관한 이야기인가 알아채실 수 있을 겁니다. 들어보죠. 상대방을 무시해서 표현하는 때가 가장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뭐 상대방을 무시하고 너무 또 애들처럼 취급하는 그런 지금 나이가 벼슬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회에서는 나이 어리나 위나 서로가 존중해줘야 되는데 나이 한두 살 더 먹었다고 무조건 반말하고 무조건 밑에 애들 취급하는 그런 표현들이 주위에서 좀 많잖아요. 그죠? 그런 표현은 되시면 안 하는 게 좋죠. 자존심은 정직함과 솔직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나의 이야기를 얹어놓을 수도 있고 피력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일로 인해서 무슨 조건으로 인해가지고 감추고 그리고 또 왜곡하고 거짓 스스로 바꾸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들이 문제이고 이런 것들이 아닌 정말 순수하게 솔직하고 정직했을 때 그때 당당하고 자신감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존심. 오늘 이 사나이의 자존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나이가 벼슬인 양 아랫사람 함부로 대할 때 자존심이 상한다. 자존심은 솔직할 때 비로소 나오는 거다. 얘기해 주셨는데 남자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 어떤 겁니까 도대체? 언제 사나이의 자존심이 살았다고 느끼고 언제 내 자존심 많이 죽었네 이렇게 느끼시나요? 언뜻 그 떠오르는 얘기가 남자들은 절대 길을 묻지 않는다는 거 주변에서 많이 보시죠. 아무리 길을 몰라도 결코 저기요 저 길 좀 물읍시다 이거 잘 못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 주머니에 동전이 많아도 지폐를 꺼내야 되는 자존심도 있는 것 같고요. 아, 왜 쓸데없이 저런데 자존심 내세울까 싶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 보입니다. 사나이 자존심. 여기선 좀 틀린 발음 할게요. 사나이 하면은 자장면 같잖아요. 짜장면에 맛있는 것처럼. 사나이 자존심. 궁금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자존심 마음속에 생기시나요?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품,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2매, 20세기를 대표하는 3인의 화가 샤갈 달리 뷔페,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이 3인 특별전의 전시회 티켓 매일 두 분께 석장씩 보내드립니다.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나이 자존심이 주제라서 여기에 나온 것 같은데요. 잭스키스 폼생폼사.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시 23분. 오늘 사나이 자존심 얘기를 문자 주제로 전해드렸는데 오늘의 중심 코너에서요. 0214님, 다양한 정보는 물론 주제에 맞는 선곡 또한 최고입니다. 사나이는 폼에 살고 폼에 죽는 것 공감해요. 폼생폼사 남자들의 자존심이죠. 하셨고 4471님, 제가 최강 동안 47인데요. 젊은 친구들이 반말할 때 자존심 상하죠. 근데 아주 심하게 기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6661님, 지나친 자존심은 바꿔서 말하면 열등감일 수도 있어요. 저는 웬만한 일은 웃고 말아요. 라고 주셨어요. 사나이 자존심 얘기 아마도 남성 청취자들께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아, 아까 문자 번호 뭐라 그랬지? 네, 저희 우물정 0945 샵 0945 유료 문자 열어두었습니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는 문제는 화병이야. 관계 회복 프로젝트. 이 문제 좀 풀어갈 건데요.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가수 윤수일입니다. 저는 주파수를 돌리다 보면 항상 YTN 라디오에 멈추게 되더라고요. YTN 라디오에서는 시사, 경제, 생활 정보, 그리고 날씨와 교통 정보까지 저에게 플러스가 되는 뉴스가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제 노래 가사처럼 언제나 저를 기다리는 YTN 라디오, 내 오랜 친구 같은 라디오. 저 윤수일은 언제나 94.5 메가헤르츠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안에 화를 풀어드리는 시간, 관계회복 프로젝트, 문제는 화병이야.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나와 우리의 미래, 나우미 가족 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번 부부 또 가족 문제로 고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계신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지금 한 몇 주 못 뵀거든요. 네. 정신없이 이렇게 살게 되네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그렇죠. 네네. 자, 제가 저희 프로그램 오늘 여는 말로 비익조 열리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제 그런 부부도 있고 또 그냥 적당한 모습으로 사는 부부도 있고 그냥 거짓으로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 사실은 아닌 부부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문제 있는 부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다는 건 알고 있는데 아시아권에서 1위라 그러네요. 맞습니까? 네네. 아시아권에서 1위고요. OECD에서는 이제 9위 정도. 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미국, 스웨덴에 이어서 이제 이혼율을 굉장히 높게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더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황혼 이혼율이 신혼 이혼율을 앞지를 만큼의 다양한 연령층에서 이혼이 일상화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심각하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결혼 생활을 몇 년 하지 않은 그렇죠. 부부들의 이혼이 두드러졌는데, 네. 신혼 이혼율이 훨씬 높았죠. 과거에는. 근데 이제는 어느 연령층에서건 이혼율이 높아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네네. 그리고 이제 뭐, 혼인 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이제 29.9% 뭐, 이제 이 정도로 나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혼인 지속기간이 길수록 이혼율이 이제 감소, 과거에는 이렇게 감소한 부분이 많았지만,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어머나.
심각하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전반적으로 결혼 생활이 좀 잘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부부들을 제가 이렇게 쭉 만나보면 네.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 어떤 특징이 있냐면 행복 지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부부 만족도가 낮아요. 그런데 위기 지수 낮추는 데만 주력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삶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실 아까 20년 이상을 지속한 부부의 이혼율이 거의 30%다 네네. 하실 때 좀 무서웠어요. 20년 동안 참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내 언젠간 헤어지고 말리라. 그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고 네. 평상시에 이렇게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걸 느끼다가 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아이가 이제 대학 정도 들어가고 이랬을 때 나는 뭐지? 아하. 왜 내가 이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해야 돼? 해야 이제 됐지. 이런 생각을 아주 극도로 더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렇군요. 너무 허무하다 인생이 뭐 이제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럼 뭐 이혼의 이유도 정말 많으니까 어느 한 걸 딱 짚기는 어려워도 네. 그 수많은 이유 중에 두드러지게 늘어가건 이유가 뭡니까? 제일 예나 지금이나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사실 성격 차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성격 차이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땐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지는 거라기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는 방식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그다음에 외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다음 시월드 처월드의 갈등 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저에게 온 사연도 외도와 관련된 사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8년 차 된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전업주부입니다. 저는 남편의 바람기로 결혼 내내, 아니 결혼 전부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워낙 외모도 준수하고 다정한 성격에 매너도 좋아 결혼 전부터 인기가 많았고요. 저 역시 그 모습에 반해 평생 저한테 그렇게 대해줄 줄 알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대면대면해지더니 아이가 4살쯤 되던 해엔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도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해 결국 바람이 난 걸 알게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내연녀와 끝내고 다시 돌아온 남편은 4년 뒤 또 외도 현장을 저한테 들켰다 한바탕 난리 끝에 돌아왔어요. 황당한 것은요, 상대녀와 관계를 끊을 때 제가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의 성격이 워낙 우유부단하다 보니 끝났다고 해도 나중에 보면 제대로 못 끝낸 경우가 종종 있었죠. 남편 왈, 여자 얼굴을 보면 헤어지자는 말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제가 나서야 관계가 제대로 끝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번에 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협력사의 이혼녀랍니다. 지금 제 손이 떨리고 숨이 막힐 정도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남편은 외도 돌아올 때마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맹세했지만 사실 믿었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혼자 살 자신도 없고 아들 때문에 살았던 건데 이번엔 정말 용서할 자신이 없네요. 이번에도 속아주어야 하는 걸까요? 저 어떻게 해야 하죠? 아휴,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유, 정말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남편의 이제 이 한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네. 계속 지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리고 현재도 또 다른 여성하고의 이런 외도 사실을 이제 알게 됐다라고 했을 때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죠. 정말.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 외도도 혹시 유전자 속에 있습니까? 중독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의존한다든가. 네네. 외도도 혹시 유전적인 어떤 영향이 있나요? 영향, 이제 흔히들 보면 이제 환경적인 영향을 이제 많이 받는다고 하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계속 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성장 과정에서 이제 자랐다 이러면 엄마가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에 따라서 남자는 좀 외도해도 또 가정 안에서 이렇게 또 허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하. 그러면서 남자의 마음을 이해한다 뭐 이러면서 아버지를 오히려 더 이해하면서 이제 성장을 했다든지 어허.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외도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쉽게
학습할 수 있고. 네, 학습할 수 있고. 당연하게 좀 생각하는 부분도 없잖아요. 있을 네. 수도 있죠. 예. 자, 이분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우물정 0945, 샵 0945 유료 문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담해왔던 사례를 봤을 때 바람기라는 게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외도 사실 알았을 때 대처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계속 이제 한 번 용서해주고 또 뒷수습까지 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쉽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반복될 확률이 이제 높아요. 왜냐하면 용서를 이제 너무 쉽게 해주는 것도 이제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아 이게 이렇게 그냥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해도 또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지게 하는 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아내분이 아까 이제 용서할 자신이 없어요. 속아줘야 되나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용서할 자신이 없으면 용서할 자신이 없다고 차라리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그런 방법도 있는데 왜냐하면 덮어줘야 되고 마치 지금 엄마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요. 가장 기가 막혔던 부분이. 네. 수습을 아내가 해요. 수습을 아내한테 시킵니까? 네. 이거, 야, 이거는 정말, 정말 잘못됐다고 이제 보는 게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엄마로 착각하면서 의존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느꼈고요. 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빠져 있어요. 이제 남편에서. 그러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거나 통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 여자와 애틋하고 아쉬운 마음에서 아내가 수습하면서 끝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아쉬움이나 애틋하고 달달한 감정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 감정은 또 다른 상황에서 이 상황이 잠잠해지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애틋하고 달달했던 그 감정들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성 파트너가 있었을 때 그 감정으로 또 빠져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 그렇군요. 싶습니다. 이렇게 의견들을 주고 계신데요. 이 말씀이 맞는 얘기인가요? 6168님. 한 번도 바람을 안 핀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바람 핀 사람은 없다. 맞습니까? 아예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대응이 어땠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갑자기, 야, 네. 이게 무섭죠? 갑자기. 소름이 쫙 솟을 만큼. 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남성의 네. 심리에 보면 들키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명히 이거는 내가 들킬 거야라고 하면 이게 분명히 이제 절제가 되는데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어. 이런 맹목적인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아하. 많은 남성들이. 네. 예. 0120님. 부인이 나서서 관계를 끊어준 게 잘못된 거예요. 스스로가 정리하고 오게 해야 합니다. 7465님.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 아이들에게 이 일을 알리면 남편이 정신 좀 차릴까요? 아휴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 그렇습니까? 아이들한테 이 일을 알리는 게 좋은 방법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또 다른 이제 아이한테 상처를 깊게 남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너무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른의 이제 엄마 아빠의 어른의 문제를 아이들이 너무나 시시콜콜하게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을 해서 결혼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예. 어떤 이제 의심의 눈으로 계속 본다든지 네. 자기는 모르는 어떤 증상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글쎄 이제 저 만약 제가 저라면 네. 제가 이 여성의 입장이라면 저는 결혼 생활을 끝낼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신뢰가 무너지면 이 관계가 이어지기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네. 그 마음은 그렇죠. 이제 많은 여성들은 마음은 저도 마음이 그런 거죠. 예, 마음이 그런 거지 사실은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선택 네. 내가 이 배우자하고 계속 살을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잘 넘기면서 함께 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해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네. 그럴 때 이제 그 선택할 때 그 고려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체크리스트 이렇게 보면 아, 예. 배우자는 이 외도를 끝내려고 하는가. 예. 그러니까 그 당사자 말이죠. 문제를 일으킨 네네네, 당사자가 배우자가. 끝내려고 하는가. 예, 왜냐하면 이제 미안한 마음, 가정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이제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자신과 배우자 모두 외도가 발생한 원인을 함께 극복해낼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고 그리고 배우자에게 이 외도의 가치는 어떤 것이었는가. 다시요. 배우자에게 외도는 얼마나 중요한가. 아. 이게 그러니까 상대녀에 대한 어떤 열정, 마음 뭐 이제 이 부분을 체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한 결과가 미래의 생활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다음에 현재의 생활 주기는 자신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자신과 배우자 간의 사랑이 이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더 강화될 수 있는가 네. 요거에 대한 체크 그리고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뭐 이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한번 좀 고민을 해보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 결혼 유지에 부정적인 요인 요런 거 체크리스트를 한번 본인이 이렇게 좀 만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을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난 아직도 배우자를 사랑한다. 이제 그 감정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 배우자는 헌신적인 이제 부모였다. 이제 아빠였다. 네. 애들한테는 참 최선을 다했다. 뭐 이제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이혼을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나름대로 다했다. 네. 뭐 이제 이런 거는 좀 긍정적일 수 있죠. 네. 네. 뭐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몇 가지 단어는 들어옵니다만. 네. 제 원장님이 본 그 수많은 가정 상담 사례들 중에서요. 네. 외도를 용서하고 건강하게 회복된 가정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에서.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 아, 용서를 하고 제자리로 돌아옵니까? 예, 우선은 이제 상담센터를 함께 두 분이 같이 부부 상담 받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70%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죠. 그리고 이제 회복은 한 70%인데 그 70% 안에 한 30%는 성장을 더해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아요. 어머. 네. 그런 얘기가 좀 위험한데요. 네. 더 견고해진다는 말씀. 네, 이유는 뭐냐면, 배우자가 나한테 어떤 중요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잊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한 커플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아. 그래서, 비로소 내가 느끼게 됐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흔히 아내가 외도한 경우에 남편들이 눈물로 하소연하면서 아내가 이 정도로 그동안에 나 때문에 상처받았고 내가 대화의 욕구 아내가 이제 대화하자고 했을 때 회피하고 그랬던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잘못된 부분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또 느끼면서 아내를 또 감싸 안아주고 그런 경우에 훨씬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정말 상담이 성공적으로 되는 확률이 높았죠. 아, 부인의 외도의 네. 사실을 알고도 가정이 더 견고해졌다고요? 네네. 예. 예전에는 남편이 외도하면 뭐 다 용서를 하는 우리 어머니 세대만 했더라 네. 그냥 용서하는 분위기고 여자가 만약 외도했다 그러면 이거는 가정이 완전히 깨지는 네. 걸로 그렇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네. 거예요. 과거에 우리 어머니 세대는 다 용서하고 이랬는데 마음으로는 용서를 안 했죠. 겉으로는 용서한 척 하면서 그냥 받아들였지만 속으로는 어디 두고 봐라. 너 늙어서 어디 보자. 이제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서가 안 됐는데 용서한 것처럼 숨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참고 견디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배우자가 돌아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분노라든지 부정적인 감정들, 화, 배신감, 네. 상처 뭐 이런 거를 많이 끄집어내서 치유하는 데 더 목적을 두는데 배우자가 돌아올 확률이 좀 없다든지 네. 아니면 이성 파트너하고 네. 조금 더 친밀하게 지내면서 뭔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여지가 있었을 때는 어떤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끄집어내서 치유까지는 안 돼요. 그럼 뭐냐면 우선 이 배우자를
이 가정으로 들어오기만 만들어 놓는 거에 목적을 두거든요. 아. 그럴 때는 자기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더 잘해준다든지 네. 아니면 그냥 더 참으면서 집안에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꾹 참으면서 이렇게 더 뭐 맛있는 음식을 해놓는다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이 직면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치유 개념으로 가긴 어려웠죠. 과거 어머니 세대는 거의 이제 그런 부분이었다고 봐요. 불안감이 더 컸기 예. 때문에 예. 문자를 많이 주고 계세요. 1133님 외도는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폭력입니다. 6817님 듣고 있는데 이 남자 너무 화나요. 나라면 버리고 싶겠어요. 0213님 남편의 습관적인 외도 용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남편 스스로 답을 찾게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5397님 외도는 마약보다 더 힘든 일 같아요. 저도 그런 몹쓸 남자지만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극약 처방밖에 없어요. 용서하면 안 됩니다. 야, 양가 감정을 갖고 네. 계신데. 아, 근데 이제 그 말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게 쉽게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기회를 좋겠어요. 없애는 게 아니라 네. 너무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네, 말씀이죠. 그러면 거죠? 계속 반복되고 지속될 확률이 높고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잘 못 느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용서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네.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가정이 네. 얼마나 위기 상황에 올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직면하도록 도와줘야지. 근데 이제 외도도 이 약간 뭐랄까 종류라 그럴까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남성의 경우에 네. 일회성으로 이렇게 실수하듯이 그런 일들이 생기는 잠깐의 외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정말 연애 감정을 가지고 진짜 사랑을 하면서 지속하는 장기간 지속되는 그런 연애가 있을 것 같아요. 후자가 훨씬 위험하고 그럼요. 돌아오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 용서가 사실은 안 되죠. 음흠. 그리고 그 참아내는 그 기간 동안에 망가져 버리죠. 사실은 배우자가 아내가 그러니까 아.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정말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빨리 이 외도 상대녀와 빨리 끝낼 수 있는가 그리고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성의 외도가 많습니까? 남성의 외도가 많습니까? 아직은 남성의 외도가 많아요. 네. 아직은. 그렇지만 여성의 외도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들으신 사연에 대해서 이분에게 조언을 딱 요약해서 한두 마디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인내심을 가져라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강해져라. 예. 그리고 이 위기를 위해서는 자신한테 조금 초점을 맞추면서 감정을 좀 잘 돌보는 게 이제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용서하되 쉽게 용서하지 말아라. 음흠. 예. 얼마나 이게 아픔이 컸고 네. 가정이 얼마나 위기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남편한테 더 알려주는 것이 더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제 성장의 기회를 좀 삼아라. 네. 예. 그렇군요. 엊그저께 밤중에 아파트 단지를 걷는데요. 어느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해요. 여자가 고래고래 악을 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 내용이 들리는데 네. 남편이 바람을 핀 거예요. 내용은. 그렇게 온 동네 다 들리게 악을 쓰고 울부짖으면 네. 남편이 놀라서 제정신 차릴까요? 저는 좀 궁금했는데. 그런데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남편이 네. 어떤 거를 갖냐면 그 당위성을 갖게 돼요. 네가 이러니까 내가 바람을 핀다. 뭐 이제 네. 이렇게 이제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가정이 얼마나 위기 상황이었는지 내 마음에 이런 상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드러내 보이는 거는 좋지만 네. 그렇게 이제 광분하면서 이런 모습을 만약에 보이면 남편이 그냥 피해버릴 거의 보면 제가 만났던 남편들은 아내가 너무 두렵다 이러면서 그냥 피해버리면서 오히려 상대녀를 더 도둔합니까? 돌보고 있죠. 뭐. 아니, 근데 어떤 예. 여자분들은. 진짜 잘못된 거죠. 귀엽고 그건. 상대녀를 찾아가서 머리끄댕이라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보면. 저는 이제 그거는 좀 반대라고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눈만 감으면 그 상대의 얼굴이 더 떠오른다든지 음흠. 그리고 더 아주 극단적으로 두 사람의 남편하고 그 상대녀하고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되면 사실은 이제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얼굴도 기억을 하고 목소리 뭐 이런 것들에 아주 속속들이 많이 알게 되면 아, 모를수록 좋다. 예. 아, 그렇기 그렇구나.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이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산사치를님이 앞으로 결혼할 때 목소리 데시벨 테스트도 해야겠어요라고 주셨어요. 자, 문제는 화병이야 관계회복 프로젝트.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견디고 가정 안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네. 자, 오늘도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해 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언제일까요? 당신의 아이가 남자가 되는 순간은 그랜드 스포츠와 함께 달리는 지금 이 순간. 더 강력해진 그랜드 스포츠로 당신의 아이에게 남자를 선물하세요. New Experience. The New 그랜드 스포츠 2.2 탄생.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화요일 순서를 함께하고 계세요. 벌써 10시 49분이 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의 중심 주제로 자존심, 특히 사나이의 자존심이라고 제시를 해드렸는데 6420님, 남자 자존심 중에 가장 쓸데없는 자존심은 음식점에서 다 같이 밥 먹고 괜히 먼저 나가서 계산을 한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6420님은 그럼 여성이신가요? 남자분들 이런 마음 있죠. 그리고 꼭 계산대 앞에서 막 몇 분 있어 꼭 실랑이가 있어요. 아, 왜 이래? 아, 왜 이래? 아, 나 이러면 안 봐! 이러면서 꼭 보게 됩니다. 4863님. 올해 환갑입니다. 집사람이 외출할 때 저보고 밥 챙겨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굶고 말지 안 먹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상상하건대 밥 챙겨 먹으라고 꼭 얘기합니다. 내가 애도 아닌데 꼭 잔소리네요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굶고 말지 안 먹습니다. 아, 자존심 상하셔서 그러신가요? 아니면 꼭 부인께서 밥을 차려주셔야만 밥맛이 나시는 건가요? 한 분만 더 볼까요? 0680님. 사나이 자존심은 자존심을 세워야 할 때 세우지 못하는 경우 그때가 가장 상하는 일입니다. 라고 주셨어요. 아하, 그렇군요. 오늘 사나이 자존심에 대해서 문자 주셨고 또 문제는 화병이에도 문자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오늘 끝곡 김도향의 시간이라는 곡을 선곡했습니다. 가사가 아주 좋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당신의 전성기 마칠 시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되돌릴 수